그렇죠. 그런 책 판사 돈 안 벌리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 건 정도를 해가지고 재판을 민사든 형사든 소송을 할 경우에는 경위사법 구현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찍어봐라. 그거하고 유사한 거를 보고 먼저. 그리고 그 거기 가면은 여기 오면은 경험자들 100여 명 있는데 이가 100여 명 앞에서 내 사건을 이러이런 겁니다 해서 조언을 듣던가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실행을 하라고. 아, 정부가 지금 하고 있어. 이미 저기 특별 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세종물리시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정부가 하고 있는 거를 저 유튜브로 넣어놨어요. 그러고 이제 참고로 할 거는 지난번 선거에서는 KBS나 여기를 이용해서 대통령 후보자들이 사용한 게 아니고 유튜브로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KBS나 MBC를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럼 정부 정책도 뭐 KBS한테 뭐 사장을 뭐 정부 사람을 넣어라 그런 의사가 없어요. 내가 얘기하는 이것도 전부 유튜브에 띄워버렸어요. 왜냐면 유튜브가 다 돼 있는데 KBS나 MBC, SBS한테 정부가 아무 노리할 일이 없어요. 예, 지금은 그렇게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얘기한 것도 세성우 뉴스에 5일 저녁 유튜브에 넣어놨어요. 예. 예, 그 담당자가 아주 자세히 설명했어요. 내가 그거 딱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하겠더라고요. 참고로 그 유튜브가. 전자 정치 시대구만? 결과적으로.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초기에는 석기문화였었고 농경문화였었고 공업산업혁명하고 정보화 사회에서 스마트폰 사회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스마트폰 위주로다가 지금 정책이 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PC로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다가 맞춰놨어요, 정부가. 그걸 이제 흰기식인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렇죠. 네, 개념이 흰기식 개념을 뱉게 되는데, 말씀하시는 것과 누굽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컴퓨터 하는 사람은 널로 하늘로 날아가야 돼. 아, 스마트폰 잘 하는 거예요. 디지털 개념. 컴퓨터 하나에 상관없어요. 지금은 이제 흰기식이라 해가지고, 파워드로 그냥 이제 또 제가 자세히 보세요. 어떤 이렇게 올려놓은 거 보시면, 네. 아, 정부가 이렇게 있다는 걸 이해가 쉽게 안 돼요. 유튜브로 올려놓습니다. 개념. 개념 모델이 뭐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분이 그걸 말씀하시네. 지금까지 진화한 그 내역, 지금까지 판례에 대한 내역,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만 건 정도만 재판 사례 있잖아요. 네, 그거 데이터베이스 갖고 있으면요. 야, 한 번 들어오면 우리 회원이 되는데, 만원 내고 들어와서 네가 다운받는 게 얼마? 기본은 만원이고 이거 할 수 있어요. 저 사업이 되네. 아, 사업이에요 우리. 지금 저 노랜비바에서 사업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 사업 되게 만들어 봅시다. 그 아이디어가 좋네. 일단 해보고 아이디어가 좋아. 돈은 놔줘야 돼. 계속 나와야 돼. 아니 사건에 걸린 사람은 만원 내고가 들어와 본다니까. 아니 뭐지. 예, 사건. 아니 우선 우리는 재료만 가지고 탈판인데 재료만 해놓고 하면 돼. 만 원짜리 10만 장이면 돈 얼마인지 알아요? 맞아요. 이거 같은 거 원로 학대가 있어야 됩니다. 1년에 10만 건만 들어오면 그냥 단체 운영만 들어오고. 열흘 반원이 들어오면 돈이 들어와. 이게 돈이 10만이 아니에요. 맞다기 싫어. 돈 안 주면 안 준다니까, 아줌마가. 오늘은 돈 들어오는 회의야. 아, 그것도 괜찮은 제 안 되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정부가 하는 일이 그거라니까. 야, 얘기 끝났으니까 얘기해. 예, 예. 하십시오. 반복하지 맙시다. 국민학교도 반복하면 너 나가노라 그래요. 그냥 반복해. 아, 계획은 반복. 아, 가만히 자! 얘기해.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또 패지 놀라고 해. 알았어. 참다. 얘기 끝나기 잘해. 들어와요. 회장님 목소리 보면. 아, 좋죠. 얘기 저 한마디도 짧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아까 그 데이스페이스를 보고 얘기하는데 그 미국의 교수들은 보지 말라고 해. 왜냐면 남이 입력한 거야. 자기가 만들어라 이거야. 집어넣어 박어선턴이라고 그래. 대는 보지 말라고 그래요. 그 남이 집어넣은 거 아니오. 이사이에서 백만단을 집어넣고 브리테니컬 같은 거 그걸 쓰려면 사전자에 있던 거를 입력해 놓은 거야. 빅카페지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있는 걸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 법원에서도 맞는 것은 그런 걸 불리한 건 안 넣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나온 거 내가 얘기했는데, 우리 저 이런 대표도 아시고야. 그러면 싫지. 부상을 당하는 사위군이 이 옆에 청당 막인 전쟁해본 사람 그 소리가 진짜입니다. 쓰기쓴 소리. 그렇습니까? 이기고 장남친 놈은 말 안 해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러냐? 부당이 당한 사람 말을 그어야 되니 살기 그것이 바로 잡는데, 연필도 바로 깎고요, 쫙하기. 연필 잘못하다가 손비지 않습니까? 연필 잘못 깎아서 지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맞은 사람의 손을 지적하는 게 원칙이다. 우리가 피해본 사람들 여러 사례 이것이 이 판결이 잘못됐으면서 인상해라. 바로 탐이 있습니다. 빗들은 네. 탐을 쓰게 되면 쓰러져도 몰라. 나 얀만 데도 뭐 쓰러졌다고 왜 말해. 너 지금 그렇게 거꾸로 그걸 협박해요. 그새 그게 가려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걸 거꾸로 박수나 치료되기는 못해요. 그러니까 사고 피해 받은 사람이 저 쓰기 쓰고 세상 풍기박상 되고 이기래씨도 당한 번 장군이 나오니까 이런 분들이 실제 경험하고 최고가 전쟁 내가다가 이제 전쟁 경험이 이런 거니 육살도 배우는 것 그 교과서 테스트 때도 전쟁이 하나 없다고 했어요. 임상실험. 그러니까 그 임상실험 우리가 다음 그 사회가 백글만 가지고 판자 가랑만 이렇게 검사 지금 있죠. 지금 들끼리 놀아먹고 지금 테니스 치고 막고 쫙쫙 공고 있죠. 요새 축구 쫙쫙 공고 승부 결정해요. 맞습니까? 이런 일이 싸우고 안 돼요. 아니 축구도 그래요. 이제 승부를 농구도 주고 막고 그렇게 합니다. 백분하더라고. 이겨야 맥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 사회군이 총알이 어떻게 이리 쏘더라. 적군이 우리가 한 전방에 가봐야 변종 쏘더라. 땀을 쏘더라. 땀을 막혀 쏘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실전 경험이 있는 것이 우리 사회집이 그게 나야 뭔지 예, 그거를 와다 해야 돼요. 한정원 선생님 그래서 양 선생님 말씀하신 추적 좀 같은데 예, 맞아요. 순수가. 우리 저렇게 안정적인